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후임은 서럽고 선임은 편한 군대를 생각했다면 당신은 아버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는 이제 그만. 올드 앤 뉴 비교 시트콤 우리 군대가 달라졌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자대 배치 받던 날 과연 무슨 일이? 먼저 아버님 군복무 시절 이야기다. 죄송합니다. 이등병에게 내무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공간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관리해야 돼? 아닙니다. 조용! 사업! 니는 못 꺼. 신고합니다. 이병 마정덕은 1993년 6월 24일부로 제3소대 이 내무실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았다. 크고 좋네. 감사합니다. 그래. 야, 근데 신병. 이병 마, 저, 너. 총 어디 가서? 저 총 말씀이십니까? 아, 총! 훈련소에 반납하고 왔습니다. 총을 반납해, 군인이? 그 말이라고 생각해? 야, 피해사 총사. 총사로 총! 예, 알겠습니다. 실시! 실시! 충성! 선임의 명령이다. 총을 사야 한다. 맞습니다. 총 주십시오, 총! 야? 요즘 신병들 안 되겠네. 진짜 총 사가야 됩니다. 안 사가면 저 죽습니다. 총 좀 주십시오, 제발. 환장하겠다. 대체 왜 안 준단 말인가? 사가야 됩니다. 총 주십시오. 총 사가야 됩니다. 허무하게 끝난 PX 총 구입 사건은 선임들의 장난이었다. 아, 시작부터 불안하다. 그런데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자, 너는 누구냐? 어? 나랑 똑같은 짝대기 하나. 너도 거기 갔다 왔냐? 픽스? 너도? 아 그래.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러게 말이야. 아, 나도 오자마자 당했잖아. 이런 데서 군사랑 어떻게 하냐 진짜. 오 이런, 병장님이 눈을 뜨셨다. 아이고, 다 들었을까? 벌써부터 군사 걱정하세요. 이병 강명헌! 누나 있나? 이병 강명헌! 강수지 닮은 누나 있습니다. 그래. 아, 누나 닮아서 아가 똘똘하네. 귀엽네. 이병 강명아 감사합니다. 아, 선임이 웃으셨다. 그래 이거다. 이병 마정덕. 저도 누나가 있습니다. 아, 니도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나 누구 닮았는데? 저랑 똑 닮았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병 강명한 두 살 어린 동생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 예 그렇습니다. 동생도 이쁘겠네. 하수빈 닮은 것 같습니다. 수빈? 예. 와 우리 소대 이런 애가 들어오네. 아유. 이병 강명환 감사합니다. 이병 박철턱. 저도 사실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동생은 누구 닮았는데? 여동생은 누나 닮았습니다. 엎드려. 아 뭐가 잘못된 거지? 신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심히 해보자. 여섯 열심히 해보자. 이병 강병아 감사합니다. 아홉 내무실 군화 닦기는 언제나 이등병이 몫이다. 아 그런데 선임이 오셨다. 이병 마정덕 군기반장 상명님이시다. 죄송합니다. 어? 이 군화는 뭐야?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3년 6월에 보급된 신형 전투화로 발목 부분이 접히는 이 개선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뭐지? 나의 군화를 바라보는 선임의 애정어린 눈빛? 아 그렇네. 야 이병 마 저 더 빨리 똑바로 해. 예 알겠습니다. 별일 없이 선임이 떠나셨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항상 긴장해야 한다. 불안하다. 불안해. 진정해. 분명 선임들도 이등병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만 잘 버티면 말이야. 아니 그래도 솔직히 너무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몰아붙이기만 하고 기합만 주고. 미운 우리 새끼가 된 기분이다. 아,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엄마 생각이 나냐? 집에 전화도 한 통 못했는데. 너 자대 배치 받아서 집에 전화했어? 아니 나도 이등병이잖아. 그래 나 밖에서 들었는데 군대에서 이등병이 전화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래. 전화할 때도 선임들 막 따라다니고 그런다는데. 그래도 힘을 내야 한다.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이겨내가지고 선임들한테 이쁨 받아서 당당하게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그래.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군 생활. 나도 그까이 끝 진짜 문제없다.
밖에다가 내 비록 선임복은 없지만 든든한 아군, 동기가 있지 않은가? 이사! 다행히 무사히 아침을 맞았다. 어? 어, 근데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지? 내 전투화, 전투화가 사라졌다. 분명히 여기에 잘 벗어났는데. 점호에 늦어서도 전투화가 없어서도 안 된다. 어, 어떡하지? 알바 안 나오지? 죽거라 쓰지. 쓰 맞추고. 하, 결국 늦어버렸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제일 늦게 나오고. 이 와중에 전투화까지 걸리면. 아니 뭐야? 넌 점호 시간에 활동하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전투화 있어! 아무리 잘하면 안 돼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빨리 찾아와! 어서! 예, 알겠습니다! 전투화를 찾아야 한다. 어? 아니, 이거 제 전투화 맞습니다, 정말로. 그래, 이거. 내 전투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었지. 맞다, 확실하다. 그래, 증인이 있었지. 내 억울함을 풀어줄 동기. 우리 어제 같이 닦았잖아, 이거. 나 막 우리 부럽다고 방수 잘 된다고 얘기했는 거. 어? 이런 제기를. 동기 가슴에 왜 병장 계급장이. 뭐야? 내가 언제부터 네 동기였냐? 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야, 성민수. 상병 성민수. 너 신병 관리 안 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내 밑으로 복도에 수류차! 이럴 수가. 이것도 선임의 장난이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아, 왜 그래? 우리 동기잖아. 이병 막! 저... 망했다. 앞으로의 군 생활.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옛날 옛적 군대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의 신병 전임 문화는 어떨까?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런데 뭐지? 이 따뜻한 분위기는?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 게다가 초코빵 케이크까지. 따뜻한 정이, 끈끈한 전우애가 느껴진다. 삼촌은 말씀하셨지. 자대 배치를 받으면 각오하라고. 가혹한 신고식이 있을 거라고. 너 팔을 잇잖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손수 시범을 보이며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분이 나의 선임이라니. 우리 형마냥 마치 가족 같다. 웃고 떠들며 금세 난 이 부대의 가족이 된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원들과 함께하는 총기 수여식까지.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선임들처럼 훌륭한 대안의 건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밖에서 들었을 땐 아직도 좀 옛날 군대처럼 막 엄격하게 그렇게 하고 선임분들의 갈굼 같은 것도 있다고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들어왔을 땐 그런 것 하나 없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승현이가 우리 전입 왔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PX는 아싸지마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상 성민이와 같이 형까지 도와주고 1명 아주 사 승현이 많이 챙겨주고 든든한 선임들과 끈끈한 전우회를 쌓으며 함께할 앞으로의 군생활. 정말 기대된다. 신병들이 많이 따라갈 수 있고 편하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저희가 먼저 챙겨주고 도와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입대 전에는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이제 군대 입대하면서 점점 선임들이 먼저 챙겨주고 그러니까 진짜 되게 성격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후임들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먼저 챙겨주고 그렇게 밝아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머리를 잘 써야 돼. 네, 알겠습니다. 탄약고 안에 있는 수량이나 상태 등을 보고 네가 체크를 하는 거지. 변경시켜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곳은 이제 나의 집. 전우들은 또 하나의 가족. 2년여의 군생활 걱정 뚝이다.